싱가포르로 향하던 중국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현지 시간 10일 오전 청두 템프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 차이나 소속 CA403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엔진에서 불이 난 건데요. 여객기 전방 화물칸과 화장실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객실 전체가 연기로 가득해집니다. 여객기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비상착륙했고 탑승객 146명과 승무원 9명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습니다. 이 와중에 일부 승객은 짐을 챙겨서 비난이 일기도 했는데요. 중국 국제항공은 엔진 기계 고장에 따른 사고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